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예를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의 형법강론 제659페이지, 제4조 인장에 관한 죄 보겠습니다. 사마예를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제국의 총설, 일본의 의인 보호법익, 양가 일본의 의인,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인장에 관한 죄는 문서나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서 위조죄 또는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할 때에는 인장에 관한 죄는 여기에 부대의 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 서명 등을 이용한 문서,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인장, 서명 등을 위조, 부정 사용한 자와 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리고 인장, 서명 등이 문서, 유가증권과 관계없이 독재적 의미를 가진 경우를 하나요? 독립하여 성립한다. 660페이지 양가위반의 보호법익. 인장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등을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보호이다. 2번의 구성요건의 체계.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 서명 등의 성립의 인정, 위조와 부정 사용만을 보호하고 그 내용의 진실여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위조와 행사의 두 가지만 처벌하고 변조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인장에 관한 죄는 사인 등 위조, 부정 사용죄와 위조 사인 등 행사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공인 등 위조, 부정 사용죄와 위조 공인 등 행사죄를 이에 대한 가정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미수범을 처벌하여 공인 등을 행사로, 공인 등을 객체로 하는 범죄의 경우는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한다. 인장에 관한 죄는 사인 위조 부정 사용죄와 위조 사인 행사죄가 위주가 됩니다. 3번에 인장에 관한 죄의 기본 개념. 양가를 보면 인장, 방가를 보면 의의. 인장이란 특정인의 인격과가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정한 상형을 말한다. 상형은 반드시 문자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므로 지장, 무인, 도장도 인장에 해당하고 반드시 성명일 것도 요하지 않으므로 별명이나 약칭도 무방하다. 방가리본의 인장의 범위. 형법상 인장이 인형인지 인과인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인형이란 일정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하여 물체당에 현출시킨 문자, 기타 부호의 영적을 말하며 인과란 인형을 현출시키는 데 필요한 문자 661페이지. 기타 부호를 조각한 물체 내지 인형을 말한다. 형법은 인장의 부정사용과 부정사용한 인장의 행사를 구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과의 위조 그 자체로도 진정한 인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조된 인형만을 현출한 때뿐만 아니라 위조된 인과를 제작한 때에도 인장 위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형법의 인장은 인형과 인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방가로 3번이 생략문서와의 구별. 생략문서라도 일정한 의사 또는 관념을 해독할 수 있으면 형법상 문서가 된다. 따라서 물체에 찍힌 인장이 인격의 동일성 이외에 다른 상황까지 증명할 수 있으면 인장이 아니라고 문서라고 해야 한다. 통솔판례. 따라서 소인이나 우편물에 찍힌 접수 일부인 수화물 인환증, 임대차 확정 인자인 등도 인장이 아니라 문서가 된다. 서화에 표시된 예술가의 낙관, 아호인, 서명은 자기의 작품이라는 인사를 표시한 생략문서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형법이 인장과 서명을 인장위조의 객체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낙관, 아호인 그 자체는 예술가의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함으로써 우수적으로 자기 작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서가 아니라 인장이라고 해야 한다. 방가로 서번의 인장의 증명 대상. 인장은 반드시 권리 의미의 증명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에 대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이어야 함으로 적어도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을 요한다. 따라서 사찰이나 명성지의 기념 스탬프는 인장이 될 수 없다.
방가로 이번에 서명. 서명이란 특정인이 자기를 표시한 문자를 말한다.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단지 성 또는 이름만을 표기하거나 상호 또는 거래상 사용되는 약호, 오호, 아호, 기타 부호 문자를 사용하여 본명과 동일한 지칭을 하는 것이면 모두 서명에 해당한다. 성명의 일부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형법은 서명과 기명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서명은 자필 서명에 한한다고 해야 한다. 자필 서명은 조각한 고무도장이나 나무도장을 사용해도 서명이다. 서명도 반드시 권리 의미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나 법률상 거래상 의미 있는 것이라 해야 한다. 따라서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사인은 인생에 관한 죄의 서명에 해당하지 않지만 662페이지 소아의 서명은 이제 서명에 해당한다. 양가로 3절 기명. 기명이란 특정인이 자기를 표시한 문서로서 자서 이외의 것을 말한다. 대필이나 인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서명, 호칭을 표시한 것은 기명에 해당한다. 양가로 4번의 기호. 기호란 물건의 앞날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문자 또는 부호이다. 기호와 인장의 구별에 대해서 사용되는 물체를 기준으로 삼아 문서의 앞날하여 증명에 사용하는 것은 인장이고 상품, 산물, 서적 등을 앞날하는 것을 기호라고 하는 개념, 물체 표준설과 동그라미 2번 증명 목적의 기준으로 하여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은 인장이고 기타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은 기호라고 하는 개념, 목적 표준설이 대립한다. 물체 표준설에 따르면 위조된 인가가 물체상에 암날될 때까지는 인장인지 기호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인장은 특정한 사람과 그 인격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에 근처에 있는 것이므로 증명의 목적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목적 표준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거문이나 장서인 등은 인장이 아니라 기호라고 해야 한다. 다만 형법은 인장과 기호의 위조를 동일한 방법으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논쟁의 실익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장은 시험이 잘 안 나오고 하지만 실무상 아직도 도장이 굉장히 넓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잘 받으시고 밑줄 잘 쳐두시면 다음부터는 밑줄 위주로만 보셔도 좋죠. 그러면 662페이지 로마자 2번 사인 등 위조 부정 사용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9조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번의 의와 성격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인장 등의 성립의 진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목적 범위가 추상적 위험범이다. 위조는 결과범, 사용, 부정사용은 거동범이다. 2번의 구성요건, 양가 1번의 객관적 구성요건, 방가 1번의 객체, 객체는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이다. 양가로 가해 타인, 타인이란 공무원, 공무소유의 사인을 말하며 자기와 그 공범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자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장을 오신케 할 정도로 유사한 인장을 사용할 663페이지 때에도 인장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해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실지함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자나 허무인 명의 인장을 유조하는 것도 사인 유조치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인장 등의 명의인이 실지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사자나 허무인 명의 인장 유조치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자 허무인 명의 문서 위조 변조죄를 인정한 최근의 정원합체 판결에 상응하는 그 태도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와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앞에 기본 개념에서 설명한 내용 같다. 양가로 2번에 행위는 위조 또는 부정 사용이다. 무형 위조와 변조는 행위 태형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고 무형 위조와 부정 사용만이 위조의 행위로 되어 있다. 양가로 가의 위조, 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작출하거나 물체상의 현출 내지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 이외에 무권 대리 행위로 서명 안달하는 경우도 위조가 된다. 문서 부정 행사에서 권한 없는 자의 부정 사용과 구조된다. 위조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인가 제조, 인형 현출, 기존의 진정한 인형을 재료로 하여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인형을 현출시키는 것도 위조가 된다. 서명 위조에는 펜, 필목, 연필을 사용하거나 카본지를 사용하여 기재해도 상관이 없다. 위조의 정도는 문서 위조죄의 그것과 같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인이 진정한 인장 등으로 오신케할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따라서 위조된 인장 등이 진정한 것과 비슷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명인의 성명, 호칭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 있으므로 서명 위조가 성립한다. 하지만 도장의 명의자의 승낙 하에 도장을 조각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장 위조가 되지 않는다. 양가로 나의 부정사용, 부정사용이란 진정한 인장, 서명 등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사용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인장, 서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장이나 인형 등을 새로 만들어내는 위조와 구별되고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문서와 부정행사가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인장 부정사용지에서는 권한 있는 자라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까지 부정사용에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 없는 자가 권한 664페이지 있는 자처럼 부정하게 사용하는 문서의 부정행사와 구별된다. 부정사용이 있으면 타인이 현실로 열람하였거나 권한 있는 사용이라고 보시나였을 필요는 없다. 인장, 기호의 경우 인형 또는 영적을 물체상으로 현출시킨 것으로는 아직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이번에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행사할 목적이란 명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인장 등을 진정한 인장인 것처럼 거래 일반에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행위자 자신의 행사할 목적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시킬 목적도 포함된다. 3번의 타자와의 관계 인장, 서명 등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이 유가증권 위조 또는 문서 위조죄의 수단으로 행해진 때에는 유가증권 위조 또는 문서죄에 부수된다. 부수관계. 그러나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인장 위조가 성립한다. 절취한 인장을 매각, 양도, 송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용행위가 되지만 절취한 인장을 부정사용하면 절도죄와 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인장을 위조한 자가 다시 행사해도 인장 위조죄와 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실질적 경험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고 다음 것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